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 보시는 영상 한번 잘 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에서의 세금 보고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죠. 그리고 매년 미국의 세법과 내용이 수정이나 조정이 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현재 시점에 최종 세금 보고하실 때에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셔서 마지막 확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인가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의 조건은 미국 시민권 그리고 영주권, IRS의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사람, 이런 경우에 세법상 거주자 조건에 들어가고요. 세법상 비거주자의 세금 보고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183일 거주 테스트 예외 대상인 분들, 예를 든다면 유학생, F비자, J비자, M비자, Q비자인 경우에 미국 체류 횟수로 5년간 인턴, 연구원, 방문 교수 비자, 즉 J비자, Q비자를 소지하신 분들, 미국 체류 횟수로 2년간 그런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비거주자의 세금 보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제목의 영상의 설명대로 회사 생활 또는 사업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 중에는 한국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미국 세금 보고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을 조건이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그런 경우는 반환 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단, 특례 노령연금 수급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그러한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영주권을 받고 신청이 필요한 서류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라는 게 있고요.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증 사본. 신분증은 대부분 운전면허증의 양면 사본을 필요로 하고요. 여권 사본, 여권 번호가 있는 앞면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받는 사람 예금 계좌, 해외 송금 신청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식이 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명세서,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하고요. 해외 은행 송금 정보가 필요합니다. 라우링 넘버, 코드 등이 필요하겠죠. 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거주여권 사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주여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2017년도 12월 21일부터는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됐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진행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해 주면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중에서 해외 이주 신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서류 신고는 미국 내에서 살고 있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각각 살고 계시는 지역의 영사관에서 신청해서 받기 때문에 그 내용 해외 이주 신고서라는 거 확인하시고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해외 이주 신고서란 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 이주 신고서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이주 신고서는 각 영사관에서 비치가 되어 있고요. 여권 1번, 영주권 1번, 여권 4번, 영주권의 앞뒤면 4번이 필요하고요. 납세 증명서, 국세청, 한국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니까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영문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해외 이주 신고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 분들은 영주권을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하신 사람, 해외 체류하신 그런 분들이고요. 주민등록 등록이 제외 국민으로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이 정지된 사람,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이 부활이 되죠.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미국 세법으로는 미국 거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장기 거주인 경우에는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수입을 미국 세금을 보고하실 때에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제 뉴욕 키다리쌤 영상 중에서 한국에 있는 내 돈 텍스 보고하라고 라는 제목의 영상에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 있습니다. 물론 링크도 밑에 다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한국 회사나 사업을 그만두고 이민을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회사에 받은 퇴직금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와 미국에 입국하기 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내가 시간이 돼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경우는 이미 미국에 입국을 한 다음에 내가 후에 퇴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미국 공항 도착 이후에 바로 내 자신은 미국 세금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입국 후에 퇴직금을 수령한 한국에서의 퇴직금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처리가 되어서 다음에 세금 보고 시 미국 세금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럼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 수령 시에 한국에서 세금을 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 규정에 따라서 미국 세금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Federal Tax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State Tax 쪽에서는 별도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주권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일시로 수령을 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령을 하시고요. 이미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따로 할 행동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앞으로 영주권을 받을 예정이라면 미리 퇴직금을 받고 오는 결정이 미국에서 살면서 세금 보고 시에 다소 좀 유리하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세금 보고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정말 다르죠. 그리고 가족 수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최종 세금 보고 하실 때에는 어차피 설계사 분들을 많이 선택을 하실 텐데 문의하셔서 내 현재 상태와 함께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미신고 벌금 면제 절차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그동안에 고의가 아닌 경우로 해서 미국의 IRS에 한 번도 신고 및 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 한국에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스스로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해외 금융계좌 보고 누락이 고의성이 없다는 자료와 함께 제출을 하면 누락된 벌금 모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스트림라인 프로시저 대상자는 미국 내 거주자이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를 한 경우, 그리고 미국 외에서 거주를 한 경우에는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가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께 세금 보고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매년 세법도 수정과 조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현재 시점에 최종적으로 세금을 보고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상황을 회계사와 상의하셔서 컨펌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